그버리가 수버리 우염 과거 오베스 커제인 비는 파생을 이끌어서 상속적으로 부처님께서 인요하셨던 것을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증이란 말은 증거된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불가를 이루기까지 파생을 땡겨서 파생 동안에 상속적으로 인욕바라밀을 하신 증거를 인이란 말은 땡겨서 얘기를 한다. 수보리야, 과거 500세에 인욕선인을 지어서 어이 소세에 이소 그러한 바 세상에 그러한 바 세상 그러그러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인욕바라밀을 해가지고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뭐 중생상 풍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다. 우염 과거 500세에 비단 일생에 부처님이 단 한 생에만 아닌 무상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인욕 속에서 상이 없는 그런 인욕에 편안했을 뿐만이 아니라 500세 동안 가운데에 사지를 절단하는 자조 이런 곤욕을 만났어도 실계 무상이라 다다 중생을 위해서 함께 모습을 해서 상이 없었다. 진정한 보살이라고 하면은 중생이 자기를 해꾸지하고 역경계에 다다랐을 적에 사상이 끊어지고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이끄는 그런 인욕바람에는 법의 즐거움만 남는 것이 괴로움은 없다. 세상 사람들은 모습에 저촉이 돼서 살기 때문에 자기 어떤 몸이라든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면 금방 그게 노예가 돼가지고 금방 사람이 찌그러들고 빛도 소리도 없는 그 마음자리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몸뚱이는 죽고 없어지지만 빛도 소리도 없는 그 모습이 그 금생에 지은 업보따리를 짊어지고 다시 다음 세고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보살의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 불교는 한 모습을 익히는 것이 불교야. 깨달음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깨달음을 통해서 보림이 소중한 것이지. 누가 법문 듣고 깨닫고 이해 못한 사람이 어지간한 사람 다 되지만 보림이 안 되고 바람이를 통해서 실천바람이 안 되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야. 철저한 사상을 사상이 끊어진 것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참으로 중생 곁에 가가지고 모든 곤욕을 당하더라도 이 보살한테는 법의 즐거움만 있을 뿐이다. 누고고로 인이요. 누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쌀누가 아니라 누누 고통을 받았는데 누누이 자조자조 누라고 하는 것은 누람이라 그러지 누라 누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일창이 그렇지 누람이란 말은 아주 위태로운 걸 누람이라 그래 예. 달걀 위에다가 달걀을 쌓아 올리는 것 같아서 그걸 누람이라 그래 거듭거듭 고통한 그런 모습을 당한 까닭으로 항상 인욕바라밀을 실천을 했고 그 인욕바람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법의 질서니 잉태하는 것이니 다만 정경과 자비가 서로 응해줌을 쓰는 까닭인 연건이라.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 끊어진 삼매의 경계가 정경이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애민히 여기는 그런 인욕 바라밀 보살한테는 중생과 한 모습인 그런 어떤 자비가 전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선정과 자비가 서로 응해주는 까닭인 연고라. 개에 이르되 아상과 및 예상을 떠나서, 예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몸과 마음에 걸그친 사람은 성을 내고 하니까 그것이 예상이지. 실로 거기에는 고뇌가 없으며 중생하고 함께 법을 즐거이해서 자비만이 있을 뿐이니 이와 같은 고행의 결과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고행의 과이기에 즐거운다. 범락의 결과다. 이 말이야. 세자는 생야라는 뜻이고, 열애가 과거 인행하는 가운데 500생 동안 인욕바라밀을 닦아서 사상이 나지 아니함을 얻으시니, 부처님은 인욕바라밀을 500생을 닦았다. 부처님은 상호업을, 중생이 좋아하는 상호업을 중생에게 자기의 좋은 이미지, 자비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100겁 동안 얼굴 상호흡을 닦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은 법문을 잘하고 신통력이 있다 해도 꼬라지가 나같이 못생기면 사람이 법문 들어올라도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흡도 잘 닦아야 돼. 응? 요즘은 여자 얼굴들을 만들고 사람 만드니까 그건 자연산이 아니지. 그렇지? 응? 자연산은 우리 석청이 얼굴이 아주 딱 자연산으로 딱 됐지. 자연산. 요즘은 자연산이 없어. 사람 얼굴도 전부 가짜고 만들고. 자연산이 좋지 뭐. 상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비가 내면에 성숙이 돼서 충만되어 있어야, 그러지. 얼굴 꼬라지만 멀쩡한 것이 속은, 응? 게으르고 더러운 무슨 소용 있어? 관해. 또 좋냐? 입이 두 마디 잠 못 자가지고. 선수 한번 해. 빨리. 선수. 왜 자꾸 잠을 졸으냐? 본래 명목을 망각하고, 본래 명목을 망각하고, 진로 망상뿐인 내 삶을 거부합니다. 진로 망상뿐인 내 삶을 거부합니다. 소소영영한 본성을 잊어버리고, 소소영영한 본성을 잊어버리고, 생로병사뿐인 내 삶을 거부합니다. 생로병사뿐인 내 삶을 거부합니다. 그거 빼놓고 나면 없지 뭐. 중생들 범부들은 생로병사가 전부야. 전부. 열애가 스스로 지난날 인행을 자술하신 것은 일체 수행인으로 하여금 인욕바라밀을 성취하게 하고자 하심이니라. 인욕바라밀을 행하는 사람이 이미 인욕의 행을 행할진된, 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이라고 할 적에는 이것이 거성이고, 행한다라고 할 적에는 평성이야. 기행, 인욕, 행인된, 이렇게 읽어야 돼. 예. 행이라고 하는 것이 행실이라고 할 적에는 발음이 탁하게 거성으로 나오고, 행한다 할 적에는 평성, 동사로, 동사는 평성이기 때문에 기행, 인욕, 행인된,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 글 읽는 거 보면 전부 하나부터 다 거부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어떻게 너희들은 똑똑한 척 하고 흔들고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니라도 도만 통하면 된다.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어디 이 어떤 이런 말들에도 도 밖에가 있는가? 먼저 모름지기 일체 사람의 과오를 보지 않냐고. 과오를 보지 않다는 것은 자기 모습과 한 모습으로 본다는 거지.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허물을 고칠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보고 시비한 사람은 지 허물을 못 보고 계속 씹고 물고 늘어져 대중쳐서도 출가해가지고 독공부한다는 사람도 그렇다 이 말이야. 오비그 쪽으로 익혀지니까 그렇단 말이야. 응? 내 범어사 처음 오니까 이놈들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내 방에 와서 저놈은 어쩌고 저놈은 어쩌고 자꾸 두 놈이 와서 나한테 고자질을 해. 그건 내가 어디 들어주냐. 내가 그런 거 어디 들어줘. 내가 그런 거 듣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지금도 그놈들은 보면 계속 어디 그쪽으로 익히니까 그거 하면은 뭐 굉장한까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푼한테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쪽으로 익혀지니까. 인욕바라미를 행하는 사람은 일체 사람의 과오를 보지 아니하고 원수와 친한이가 평등해서 시도 없고 비도 없어서 저 사람의 탐해, 탐이란 말은 치고 욕설한단 말이에요. 잔해, 잔해라고 하는 건 잔인한, 잔인한 해로움을 당하더라도 환희 수지에서, 환희하고 수지에서 배가 공경이니 배나 공경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행을 행하는 자는 권능이 인욕바람이를 성취함이니라. 옛날에 우리 어려서 해인사 4.19 데모 일어나기 전에 해인사 그 살았는데 막 삼직들이 장경각 뒤에까지 송진을 막 내밀어가지고 업자들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장경각 뒤에 나무를 베가지고 송진을 막 내고 뭐 하고 이제 삼판을 하고 그래서 그것만 이제 데모를 했는데 그 당시 총무원장이고 해인사 출신인데 이름은 내가 안 밝혀. 그러니까 해인사서 하긴더라고 총무사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든 이제 혼란이 오니까 그 당시 총무원장하고 해인사 주지를 겸했는데 걔 이제 하긴더리 모두 공사를 붙여가지고 반대하는 그 해인사 도량의 노장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노장들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막 주직 규탄을 하고 세상에 할 게 없어서 장인각 뒤에까지 송진을 내먹나고 막 하고 막 그런데 그때 눈 한번 까딱다는 거 핑크시 미소를 지으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막 뒷방에 있는 노장들이 장작을 쌓아놓고 장작 위에 올라가라 네가 주지냐 총무냐이냐 막 해가지고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야. 그 뒤에 이제 그 시봉이 산중에 노독 스님들하고 하인들이 그렇게 스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미소만 짓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내 인욕은 내가 인욕한 건 개새끼 인욕이니라. 응? 이상 사람들 다 개새끼 취급을 한단 말이야. 개새끼가 치도 되는데 내가 몰라고 무슨 거기에 울라프랑 마음이 동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안 조계종은 개새끼 취급 인욕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 그런 것은 인욕이 아니지 그것이. 요즘 사람들 사기치고 뭐하고 뭐 갖다 놓으면 도리어 변명하고 떳떳하고 전부 다 그러고 얼굴 그 판때기 깔아가지고 하는 것 봐라. 응? 사찰에 송진을 다 내먹고 온 대중이 동원돼가지고 모두 그 규탄대를 먹었는데 눈 하나 깜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인형도 보통 인형은 아닌가 보구만 보니까. 우리는 그런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었지 지금 큰 스님이라고 막 굉장히 대두되고 막 돌아가시고 난 뒤 굉장하지만 그건 뭐 일푼 아주도 가치도 없이 보이더라. 내 중생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중생을 사랑하느냐 자기 몸같이 벌써 거기에는 도가 들어있는 거야. 그 행동만 하나 봐도 마찬가지. 도가 아무리 달마심 도보다 더 유명하고
깨친 것이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한 모습을 그려내지 못한 도라고 하는 건 이상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응? 그래 요즘 막 신문에 대서 특필이 나고 막 큰 신인 돈이지 뭐 했었는데 오늘 별로더라고. 응? 포하 유무돌세 포하해가지고서 오직 무도 도 없는 행동만 함일세 때때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왕이라고 칭했어. 봉군 출류여봐야 금강경을 배워서 인욕경계에 역경계에 다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에? 그것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금강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인욕을 해야 되냐, 어떻게 인욕바람이를 해야 되느냐. 석천이 그래 안 그래? 응? 나도 인간이라고 담배 피우고 달라 그러지 말고. 응? 응? 나도 인간이다 이거야. 응? 달라둔다 이거야. 누가 사람 아니라고 그러는가? 응? 어떻게 인욕을 해야 되는가? 응? 봉군 출유여봐야 임근이 밖에 나와서 놀면서 사냥하는 것을 만나서 선인이 횡으로 상처를 입음이로다. 부처님 얘기지. 자조 500세를 그런 인욕보살로 지내며 앞가지 뒤와 앞이 지극한 고통의 때가 길었음이로다. 그 많은 인욕보살행을 다 했단 말이야. 승선 인용여가야 신선의 인용력을 이어서 이제 이에 가리왕도 참으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진상의 이치를 지금 증득하게 됐다. 가리왕도 신선에 인욕하는 것을 보고 불법에 기의를 했다. 기의를 해서 진상의 모습을 깨달았다. 참으로 자기 자신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응? 목전에 무법이니 눈앞에 법이 없어. 눈앞에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전체 모습이 다 허무하고 텅 비어있는 것이니까. 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다 끊어졌다는 소리 아니냐? 목전에 법이 없으니 종교유록화혹이요. 버드나무 잎사귀가 풀어지고 꽃이 피어서 붉어지는데 종교 몇 개 둬버린다. 왜 저렇게 버드나무 이파리는 저렇게 푸르고 꽃은 이렇게 붓느냐. 시비해보니 답이 나오는가 그게? 다 인연법 위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게 하든지 나를 칭찬하든지 간에 거기 아무 관계 없이 그건 몇 개 둬버려. 밖에 이지라는 것은 다 무상하고 허무하고 법이 없는 건데. 금강경 공부한 사람은 시비가 뚝 끊어져야 된단 말이야. 시비가 밖에 사람이 춤을 추든지 뭐라든지 태풍이 불든지 몇 개 둬버려. 이쪽에요 밑에 내려가면 우리 범어사 주치의 옛날 여기 지금 아파트 한참 짓는데 명승 한의원이라고 거 있다. 그 원장방에 들어가면은 유로화옹이라 그렇게 뚝 써놨어요. 그래서 아 원장님 저 유로화옹이 무슨 뜻이요? 내가 물으니까 아 스님이나 알겠지요? 아주 한수 더 뜨더라고. 아 스님이나 알겠지요? 그래서 아이 목전무법이 유로화옹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뭐 다 그냥 우리가 환자로면 공짜 주사 다 놔주고 아주 무보시들 잘 하겠네요. 그러니까 말만 잘 하십시오. 다 공짜로 해드릴게. 그 세상 사람 환자만이 상대해보다가 그 영감도 어느덧 자기 자신이 돈인이 되어버리더라고. 시비를 안 해. 유로가 버드나무가 파랗니 꽃이 예쁘니 시비하는 사람은 버드나무가 푸르러도 시비를 한다. 왜 저래 푸냐 이 말이야. 꽃이 예쁘냐 이 말이야. 응? 자기 모습이 유로화옹인데 자기 모습이 유로화옹이야. 비어있는 모습이 현실로 텅 비어있는 자기 모습이 현실로 저렇게
장엄대한 모습으로 한 모습으로 봐야지. 신은 유쟁이고 자연은 무쟁이라 그래가지고 신은 굉장한 것 같아. 그때 생각할란지 모르지만 같이 텅 뒤에 있는 허공의 한 모습이야. 입안에 무문하니 귓가에 소리가 들림이 없으니, 귓가에 소리가 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소리를 듣고 범부들은 그게 파장을 일으키지만 마음의 진여에 자기 소리를 들은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가며, 귓불이가 딱 떨어졌어. 밖에 소리에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기생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왔다 갔다 하고 듣고 흥얼거리는 건 기생마음인지 갈보마음인지 무슨 마음이냐? 응? 귓가에 소리가 없으니 한번 앵무새가 노래하고 제비가 지저거린데 맥기미로다. 텅 사상이 빈 상태에서 울려나오는 앵음연어. 그건 누구 소리겠냐? 자기 소리지. 응? 자기 소리지. 꼭 무슨 놈 뭐, 에? 노래소리만 들으면 되지. 앵무새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저 석가래 위에 집을 짓는 제비를 눈으로 확인해야 무슨 제비 소리고 뭐 앵무새 소리 아니야. 소리만 턱 들어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비에 있는 공간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신달 법성공하야 깊이 법성의 공한 자리를 통달해서 도하래 양 무심이니, 도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는 거고 활이라고 하는 것은 헐뜯는 거야.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발라주는 거고 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르는 거니까. 응? 도하래 두 개다 마음이 무심해. 성품이 공한 걸 통달한 즉 육군과 육진의 경계에 걸림이 없고, 무심을 얻을 것 같으면은 사사가 방해로니 없으미로다. 무슨 목전에 법이 없는데 일일마다 나한테 걸그치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사사문물 일일의 모습들은 다 본래의 그 모습이니까 자기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야. 소이로 도호대 지혜가 밝으면은 사물의 투두의 모습이 그 밝은 지혜의 모습이요. 내 마음이 한가로우니까, 한가롭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일하는 게 아니야. 사대가 다 비어가지고서 마음 수행이 돼서, 사물 모습하고 자기 모습하고 한 모습으로 원륭하게 형성이 되니까, 마음이 한가로우니까 일마다 일마다 그 사람 행동하는 건 다 한가로운다. 그러네. 사대가 원무하여, 사대는 원래 나의 존재가 아니여, 지수화평이 나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응? 나의 존재는 무엇이냐? 지수화평이 나의 존재가 아니여, 오혼도, 오혼은 색수상행식이니까, 색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거니까,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분별망신, 오혼이 다 공했습니다. 황락 툭 튀어서 비어가지고서 그 참으로의 본래 모습은 물이 하나도 다스릴 게 없어. 곤곤이 만곤동이라 하늘과 땅이 망고의 한 모습이요. 툭 튀어서 한 모습이란 말이야. 모습이 생기기 전 한 모습에 앉아서 보면은 하늘과 땅은 한 모습이다. 모습이 생기고 난 뒤에 모습에 틀어 앉아가지고 하늘이 땅이다 분별하지. 하늘과 땅도 거기서 나왔단 말이야. 이럴도 나왔단 말이야. 지구가 생긴 연한이 56억 년이라 그래. 56억 년. 56억 년이지만 만들어진 건 어차피 공으로도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깨닫지 못해가지고 사물에 저촉이 됐을 적에는 전부 그것이 개개가 서로 시시비 분별에 휘말리게 되지만, 도를 통해가지고 한 모습을 보면 그것이 나의 본래의 모습에 화현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진다 이 말이야. 곤곤이 만고동이라 묘봉이 억흑상여고하니, 묘한 봉두리가 높고 높아가지고 항상 여여한 까닭이니,
묘봉로적 상여고, 뭘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를. 응? 어떤 세상의 모습 가지고도 비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으니까 묘한 그 봉거리는 높고 높아서 항상 여여한 까닭이니 수간진호 갈지풍이려 누가 진호라고 하는 것은 쌩쌩 막 혀오릇바람이 분단 말이야. 혀오릇바람이 땅을 말아가는 해오릿바람을 수간 누가 관계하겠으리요. 해오릿바람이 불어대는 것을 전호라 그런단 말이에요. 전호가 땅을 말아가는 바람을 누가 관계하겠으리요. 아공복공 구공을 얻으면은 삼라만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큰 태풍이 와도 그건 하나의 모습이니까 밖에 쌩쌩 울린데 맡겨버리지. 내가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개지할 것이다. 내 모습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성이니까. 그런데 무슨 관계될 거냐. 4대 업무하여 5원 실계공이라. 뭐 그런 시가 있지. 예? 저 승조법사. 4대 예? 4대 승조부터 시도 모대와 4대 뭐야 근데 이거 뭐야 다른 건 머리가 거의 천재적이고 번개보다 80배가 빠른데 왜 저런 건 그렇게 자꾸 뜯고 저런지. 응? 다른 건 그냥 번개보다 80배나 더 빨라. 에이? 먹는 거하고 이끌 챙기라고 지 몸땡이 따숩거리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로 민감해가지고 번개보다 저런 건 꽉 맥혀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응? 그 다음 뭐예요? 관해 저걸 내가 웃기 잡아먹고 저걸 내가 잡아먹어야 되잖아. 응? 오원이 본래공이다. 다음은 뭐여? 응? 무릎을 왜 꿈벅꿈벅을 했냐? 이승인데. 이수로 임대진하니. 또. 유여천. 표문이가 아주 그냥 공부꾼이다. 응? 공부꾼이 표문이 뿐이야. 저 기맥힌 시가 되시다. 에? 저 시가 기맥힌 시야. 이 승조법사는 구마라 시 제자 4명 중에 거의 왕빵에 속한 승조법사인데 그분이 지은 조론이라고 해서 조론. 조론은 승조법사가 지었다고 해서 이름을 조론이라고 해. 물불천론이라든가 불진공론이라든가 관야무지론이라든가 열반무명론이라든가 다 이 노자 도덕경하고 금강경의 어떤 아공법공 공을 통한 그런 사상이 밑에 절변에 깔려 있어. 응? 금강경만 잘 보고 오가에만 잘 보면 승조법사가 뭐 지은 조론이 굉장하다고 하지만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삼라만상은 다 변해도 그 본체는 옮기지 않는다는 그런 쪽하고 유무와 초월한 그 모습하고 반야의 무지 지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고 하는 거 아르마리라고 하는 건 반야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지혜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언어는 아공복공 구공을 확실히 얻은 분이야. 열반의 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그 자체는 명상이 다 끊어진 그 자리란 말이야. 승조법사 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금강경 내용하고 노자 도덕경 내용하고 장경에서 뽑아서 지은 조론이 형성이 되고 나온 건데 거의 지금 우리가 금강경 배운 카테고리 안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야. 승조법사는
시비에 옹말려가지고서 사연대에 올라가서 임금이 할 말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게 임종계야 이게. 이게 임종계. 사형대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은 임종계라니까. 사형대에 올라가서. 사대가 비하이라 사대는 나의 본래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야. 금강경에서는 신분이냐 그렇게 듣던 소리 아니냐. 응? 아공을 연대지네. 그렇잖아. 오온이 본래 공이라. 오온. 오온은 색수상 아니냐.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이라고는 우리 정신적인 분야인데, 응? 관야에서는 색수상행식도 없어. 밖에 모습이니까 이건 법공이야, 법공. 법공. 응? 이수로 임백이나니 칼로 목을 이렇게 들이대니까, 에? 자기 머리로 흰 백인 칼에 임하니까, 유여 참 청풍이라 비유하건든 봄바람 베는 것단 말이야. 뭐야? 유여 청풍이 나니 구공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지. 응? 이 짤막한 오도 자기 임종계 사행대회를 지은 시가, 응? 자기 조론을 지은 물불천론이라든가 불진공론이라든가 금강의 무지론이라든가 열반의 무명단하고 맥락이 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저 임종계가 말하자면은 현장감에서 반야의 지혜를 통체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그 승조법사의 살림살이 진가가 저기서 다 나온기라. 승조법사는 가고 없지만 저 임종계는 지금도 우리 내리를 그냥 싸늘하게 모골이 성할 정도로 느끼는 그 어떤 반야의 실천사상 임종계 시가 다 있단 말이야. 아, 누가 편하는 자세에서 깨달은 소리 얘기하고 법상에 올라가서 누가 법문 못하냐? 응? 저런 시장바닥, 아귀바닥, 생과사 갈림길에서, 예? 사연대에 올라가서 할 말이 없느냐 하니까 저 말 듣고 그냥 사라진 어른. 응. 몸뚱이야, 그 어른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몸뚱이야, 무슨 의미가 있냐?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어떤 우리의 실상의 모습은, 응? 빛이 없으니까 불에 탈 리도 없고, 칼을 쳐도, 예? 이 몸뚱이 집착에 있는 중생은 벌벌 떨고, 피가 나고, 뭐 어쩌고, 아이고 죽네, 내가 죽네, 막, 온 사전 팔대 양, 울어 제껴쌌고, 뭐 하고 그랬었지만, 한 모습 봐버린 사람한테는 생과사 오고 가는 거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응? 1600년이란 세월이 흐르지만, 임종계, 사형대에 올라가서 임종계진 승조법사의 어떤 저런 내용을 생각을 하면 늑대 잠잘 여가가 어디 있냐? 아, 금강경을 공부를 잘해가지고, 응? 예. 그 어른은 몸뚱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부처님의 32상 80조가 금강경 내용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응? 무입법, 실상의 모습, 무실무, 예? 그것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가까운 그런 어떤 진한 살림살이가 내 내면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수행의 어떤 바탕이 이루어져야지. 응? 사대가 나의 존재가 원래 아니었고 오온도 본래 공이라 오온도 또한 본래 공이죠. 내 머리도 살이라는 옛날 사람들은 살인을 사연대에 올라가면은 춤을 춰. 응? 칼로 그냥 목을 베기 위해서, 응? 할 말이 없느냐? 할 말이 있다. 저 임종계를 나누고 이 더덥고 피곤한 이 사대를 보면 내려드리시죠. 저 어른. 응? 생사 거래는 이 모습에게는 아무 오고 간데 의미가 없어. 응? 4대 5호니, 4대 5는 거울에 비치는 모습과 같으니, 그 모습은 비고 비어서 아도 없고 또한 인도 없어. 아도 없고 인도 없어가지고 성품이 항상 머무르니, 하늘과 같고
땅과 같고 하늘과 같고 망고의 일까지 다 한 모습이다 그 말은 한 모습이야. 고와 금이여 옛 모습이 그 모습이 지금에 이르렴이야. 아직도 그건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변해질 것이 없어. 종교 팔풍 내 팽팽이라. 종교 몇 개도 버리라. 팔풍이 와서 팽팽이 돌아가는데 그건 내 모습이 아니니까.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 비어있는 모습이 허공이 내 모습이니까. 팽팽하는데 종교 몇 개도 버려. 시비 잘한 사람은 시비하도록 가만 놔두면은 그냥 싱거워서 시비 안 해요. 시비를 안 해. 내 방에 오는 현동이라고 할매가 아들이 28살에 자동차 사고로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그 보살은 천주교 신자예요. 세례까지 다 받고 천주교를 20년 나가는데 아들이 28살에 외동아들인가 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어버리니까 뭐 하느님 곁에 갔다고 뭐 기도해주고 뭐 그러지만 그지 현실적으로 공부 소양이 안 된 그 사람이 그지 하루아침에 잊어지냐. 부산 천지요. 어제 천지로 울고 다니고 해야 돼. 이 범어사까지 온 거야. 범어사 종로서까지 와가지고 기독교 신자한테 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 손 옆에 꼬맹이가 하나 따라다녀. 꼬맹이. 학교 아직 안 들은 꼬맹이가. 원주실에 와가지고 막 울고 그 막 해결 좀 해달라고 하는 거. 원주스님 어떻게 그걸 해결하냐. 어쨌든 그 꼬맹이 이놈하고 그 할머니하고 내 방에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좋은 말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내 방 와서도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그래서 내 아무 말도 안 하고 꼬맹이한테만 관심이 있어 내가. 꼬맹이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런 국민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한자를 많이 알아. 한자를 많이 알아 그놈이. 그놈도 이제 지금 어머니가 그 놈을 낳았고 지금 아버지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키우는 건데 그 할머니 옆에 또 우는 거야. 그 울다가 이제 그놈하고만 내가 얘기하고 자기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니까 왜 스님은 쟤한테 한마디 안 해주냐 그래서 아이 더 울으라고. 왜 울지 왜 안 우느냐고. 울어야 해결되니까 더 울으라고 하니까 싱거우니까 그 뒤로는 안 울더라. 요즘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교양장이 뭐냐 아주 열심히 잘 나와야. 잘 나와. 아, 울지 왜 더 안 우냐고. 그거, 울면 자식이 찾아올 건데 왜 안 우냐고. 그랬더구만. 그 슬픔에 복받쳐가지고 있는데 그 무슨 소리가 들어오냐, 그 소리에. 손자한테만 내가 관심 있어. 요즘 그 명심보감 배우러 우리 하기한테 오잖아. 그러나. 그러니 아주 명심보감을 잘 해온다. 북미나 근데 2학년인데 지는 출가하기로 마음을 딱 굳혔단다. 마음을 딱 붙였어, 출가하기로. 귀가 무슨 놈 마음을. 팔풍이 와서 팽팽 도는데 종교 몇 개 버려라. 주봉 두 번째는 이상을 권해서 인욕에 안창하기를 권했다 이 말이야. 상을 여여서 인욕하는 데에 안착이란 말은 편안하다면 편안한 하기를 권했다. 천친론 천친반야론의 이름에 만일 어떤 보살이 아상을 여의지 아니하면은 고행의 고통을 당함에 깨달으려고 하는 보리심을 버리고자 함일세. 너무 괴로우니까 인욕보살을 하기 힘들단 말이야. 고로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 버리기를 권한다 하며 무착이 이르되 이 금강경에 인욕바람이 사구계를 통해가지고서 금강경에 인욕바람을 권장하는 데는 무착이 이르되 불인인연을 대치하기 위함이니 불인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고행을 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운 인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금강경 사구를 통해서 범소위상 개시어망 약견지상 비상직견열에 이것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불인 참지 못한 어떤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아공, 법공을 얻어가지고 불가를 이루는데, 중생의 어떤 괴로움을 자기 괴로움으로 보고 상을 여인 상태에서 호사를 실천한다라고 하면은 불인 인연을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해결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아, 지 몸뚱이가 소중한데 뒤진 내 아들에 대해서 맨날 며칠 울고 다녀. 자기 자신이 소중한 건데. 그건 그렇게 갔는데 뭐. 또요, 뭐, 어제 하루 49제 지냈는데, 국민학교 3학년짜리 애동아들인데, 보살이 또 학교 선생이야. 선생인데, 놀라 스케트인가, 그게 뭐냐, 놀라 스케트가. 응? 그걸 타고 쫓아가다가 뒤에 택시가 받아가지고, 그놈 죽어가지고 어제 하루 49제 지냈는데, 쳐넣어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둘이 이제 막 싸움을 하고는 해결이 안 됐어. 그 내가, 그 나한테 인사하러 왔길래 국민학교 선생이라 그래. 나이가 몇 살인데 뭐 40 하나랑 40. 아이 지금도 너희나 낳겠구만. 몰라 그렇게 사원한 걸 지금 우리 무릎 뜯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스님은 어이가 없다고. 아니 옛날에는 나 한타수씩 모두 나 그러는데 딱 하나 놓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타자에 가가지고 어디 그래서 그것도 일찍 간 그 보살 그 이기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그 꼬마가 감기다. 그러지 말고 화해하고 한 세나만 더 낳아. 두나는 네가 키우고. 아, 나는 국민학교 선생인데 도저히 그래 못한다고. 요즘 우리나라에 태아에서 그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이유가 150만 명이란다. 1년에 세계에서 수치가 제일 많아. 그런 어떤 생명을 죽이는 박보건 나라로 됐는가 몰라. 옛날 우리는 50년대 60대 보면 마을에 부모들 보면 다 한타씩 났어요. 8명, 9명, 11명. 요즘 우리 부모들 행자 없지. 이제 중도 이제 애 안인가 이제 안진 이제 피를 마린다. 부모들 문 닫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장기를 가가지고 몇 개씩 놔놓고 들어 던져야 돼. 전부 이기주의, 살생주의. 전부 그냥 배운 놈은 배운 놈일수록 더. 일본 같은 데는 애를 대서 애를 낳으면은 막 시장에 찾아가서 막 돈을 막 놓고 그냥 막 격려를 하고 굉장한단다. 일본 같은 데. 살세. 불임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지 못하는 어떤 인연을 대치하기 위함이니. 그걸 얘기해서는 고도 수행이 돼야지. 상호용은 고도 수행이 돼야지. 참지 못하는 인연에 세 가지 고통이 있으니까. 위전고. 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올 때 갈 때 없이 흘러 돌아다니는 것은 위전고통이고. 중생상이고, 두 번째는. 중생상이고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긋난단 말이야. 서로 어긋나면 미우고 무릎 뜯고 하는 것이 중생상이고란 말이야. 대중생활 속에도 그러지. 소인 보는 놈은 이제 지가 소인 좀 본다고 또 중벼슬이 닭벼슬인데 아무 의미도 없는데 대중 마음 편하게 공부 잘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입성 찰중만 보면 닭벼슬이 그것도 벼슬이라고 굉장한다. 응? 또 그리고 이제 또 소인 보는 사람 또 도반을 씹어제끼고. 응?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이 중생상이고요. 원래 아공법공을 얻어서 사상이 없고 그러면은 서로 상부상조해가지고 서로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데 서로 경책하고 질책하고 해가지고 향화 인연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참 부처님 인연, 깨달음의 인연, 이 청정도량에서 맺으니 얼마나 좋냐고. 서로 이렇게 공부하고 탕마하는 쪽으로 그렇게 같이 만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응? 안 그래. 애 안 놀라 하는 여자들이나 누구들을 저 집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운 거나 똑같아. 이기심이. 근데 무슨 놈은 비어있는 마음이 아공 법권이 그거 들어가겠냐? 또 싸워? 표현이냐고? 석청이? 중생상이고가 그때 골치 아파. 그거 중생상이고 자기 비에 또 거슬리면 또 끙끙거리지. 핍수용고. 수용고라고 하는 것은
수영이 모자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좀 풍족하지만 옛날에는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고생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핍수용 건데 삼종 참기 어려운 인연이 세 가지가 있던데 유전하는 고통하고 중생이 서로 어긋나는 고통하고 수용이 결핍된 고통이라고 하다. 그 가운데 문에 두리니 첫째는 총이 표였다. 이런 고통을 우리가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전부 극복해가지고 불과를 이루는 그런 맥락을 여기서 잡으죠.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이 일체상을 여의고 안역따라 삼략 삼보리심을 바랄지니 기호 자신이 여불 무슨대니니 자신이 불로 더불어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진된 다시 능이 진진 무착하고 모습에 대해서 집착함이 없고 생각에 생멸이 끊어져야사 이것이 참으로 마음을 발심한 것이며 이름이 진보살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무릇 발심함이 있는 자는 긴여의 법법이 상을 여의지니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상을 여의지 않으면 잘 살아갈 수가 없어.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집안의 어느 회사 생활에 금강경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 말이여. 상을 준다면 자기 죽이는 것이고 대통령이 자기가 굉장하다 생각한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란 상에 빠져있으면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고 외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금강경이 얼마나 요즘 세상에 상떡을이 아니냐. 그래 금강경이 요즘은 좀 붐이 좀 일어나야 돼. 이것은 전이 상을 여인 발심을 구원하는 것이라. 또 상을 여인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비와 인과가 함께 이 허망한 것이니 다 뻑뻑이 멀리 여이고 다못 이없는 보리 마음을 바래야 됩니다. 그러나 소위 상을 여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못 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상이 허망해가지고 능소불생을 능소 허망한 건데 그게 무슨 너무 능이니 소니 주관과 객관이니 뭐 그런 거 거리가 있겠냐 이 말이야. 능과 소의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을 곧 이름에서 이라고 하며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야. 곧 그 자체가 능소 한 모습을 낸다 이 말이야. 능소를 가르지 아니한 것을 곧 이름에서 이라고 하며 따로의 상을 마련해 두고 그 상을 안 보고 가히 여인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도경의 몸 저 자체 놔두고 고로 파악을 해서 상을 여인 걸로 봐야지 도경이 안 보고 도경이하고 이별하고 도경이 꼴보기 싫다고 예면해서 서로 떠나서 그런 쪽으로 상을 여인다는 게 아니요. 모습 그대로 놔두고 공으로 파악을 해서 모습 그 속에 참된 공한 위치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 그게 이상발심이라 그런 얘기야. 만일 상을 여여 발심을 하면은 비록 큰 고통을 만나나 곤등이 인욕바람이를 버리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세계의 우위를 차지한 것도 소승경전 부처님 소승경전 무상의 뿌리를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껍적댄다라고 하는 식이 그 상의 모습에 떨어져가지고 땀이를 꼭 벌린단 말이에요. 땀이를 벌리고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고 또 모욕탕에서 돈을 벌면 모욕탕을 잘 개설하고 잘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서비스 해야 되는데 모욕탕에서 사우나에서 돈 많이 벌면은 그건 다 때려치우고 어디 건설업을 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욕심버려 톡 털어 쳐먹고 울산에 그 개요대학 일본 개요대학 나온
그 친척이 교포라고 울산 학숭선에 다닌 게 있는데, 그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그 개요 대학 졸업한 그 손지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본어를 좀 알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수에 우리 아버지가 이발사, 니하스야, 이발사를 하는데 졸업하는 대로 거기 가서 아버지를 보살펴주고 이발사업을 제가 개성을 해서 잘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개요라고 하는 것은 조도조인의 개요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연고대 같은 그런 라이벌 좋은 학교야. 그런데 거기에 대학 나온 애가 니하스야, 이발사로 가가지고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이발 일을 개성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 응? 그 상을 여인 어떤 진실한 마음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수행을 해서 그 학생도 공부가 돼 있다고 하는 게. 응? 우리나라? 아이고, 아버지 이발사 그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빨리 치워라고. 옛날에 서울대학 나온 촌놈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모두 잘 산단 말이야. 아버지가 그냥 애아들 만들려고 이제 기숙사에 가니까 다른 친구 아버들은 그냥 뭐 국회의원이나 뭐다 굉장한데, 자기 아버지가 농사 짓다 촌에 올라오니까 별품이 없으니까 지금 친구들한테 소개하기를, 저 우리 집에 일꾼이라고 그렇게 하고, 저 마당이라 좀 쓸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뒤로는 안 올라갔다는 거야. 응? 금강경을 배우지를 않고 스승을 못 만나고 제대로 정신이 안 뺏기면은 아무리 좋은 명예나 돈이나 갖다 실어줘도 나쁘게 쓰여지고, 에? 그것이 도리어 무기가 돼서 자기를 해친다 이 말이야. 요즘 뭐 굿모닝 시티니네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 정치하는 사람 20명이 퍼먹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단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어.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 기본이 돼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예. 우리가 감정이 많이, 일본 사람한테 감정이 너무 많아서 그 나라의 어떤 그 나라는 바다가 이렇게 자꾸 침범해 준다 하니까, 옛날 이세모노 가타이라든가 고전을 읽어보면은 항상 해육병이 남아있어. 해육병이 뭐냐? 육지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섬 사람들은 응어리가 되고 있어. 그럼 그래서 그래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응? 육지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수행을 모두 많이 하고 부지런하고 또 인간을 알아. 두 개 걸면 하나는 남주고 하나는 자기들이 살고. 우리나라 벼슬아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안 그렇다니까. 응? 상해 조져가지고 막 싸짐머지고 턱을 해서 애국으로 날르고 지나가고 쏘기고 막 그래요. 응? 그 전부 다 쫓아내버려야 돼. 응? 만일 상을 여여가지고 마음을 발심할진된 비록 큰 고통을 만나나 능히 인욕바람이, 자기 한모습인데 인욕바람이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무차기 이르되 일체상을 여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유전고, 또 중생상이고, 핍수용고, 사람이 올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유전하는 사람은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 큰 모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안 느낄 수가 없고, 좀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 몰라준다고 벅벅거리고 싸우고 몇백 응? 굿모닝 시티가 TV 선전년만 해도 250억이 나갔단다. 응? 그 사기꾼 것을 저 MBC, KBS 모두 선전해주는 거 그것도 사기꾼이라. 사기꾼 걸 돈을 받아서 선전해주는 건 사기 아니냐 일창이? 응? 모르겠어? 지난해나 똑같은 자도 뭘 모르는 거지. 응? 모르는 게 낫다. 야부스님, 시 집차용가 니차용가, 일체 모든 상을 떠나라고 하니까, 에? 일체 상 속에 직해서 반야 바라밀법을 쓸 것인가, 일체 모습과 함께하면서 비에 있는 그 모습의 당체를 보고 반야 바람의 실천을 할 것인가,
리차용과 일체 모습을 따로 떠나서 이 공부 노용을 해야 될 것인가? 선적인 의미로 그렇게 답을 그렇게 구해보라. 그런 얘기야. 이미 이르되 모습을 여여가지고 마음을 바란다고 할진된 내 마음하고 밖의 모습이 서로 가는 것이 다소 얼만고 우리 진정한 마음자리는 충하고 허하고 묘하고 수에서 자 형용사는 말이야 이? 우리 마음자리가 충하고 덩그렁 피어있고 충만되고 허공성이고 묘하고 수하고 광하고 대하고 영하고 밝아서 모든 환망여인 것을 명지위심이요 일용의 시와 비와 아와인과 현전의 색향미척이 다 이 허망을 이름을 해서 상이라고 붙일 수가 있다. 그러나 광대충어 묘수한 우리 마음자리하고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다 허망에서 이름 붙여서 상이라고 하는데 이 삼라만상의 모습하고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내 마음자리 내 마음자리 서로 감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나 이 삼라만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우리 마음자리에서 생겼다가 인연이 다 되면 우리 마음자리 속을 향해서 정멸하고 열반에 든다 이 말이야. 중생 보기에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고 보지만 이치 바탕에서 볼 적에는 그 자체에서 출생하고 그 자체에서 정멸한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린지 알겠나? 응?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물이 이렇게 끝도 한도 없이 흘러가지만 모습에서 볼 적에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진짜 텅 비어 있는 우리 마음자리에서 볼 적에는 가는 것이 아니요 오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요 그 자체에서 생겼다가 그 자체에서 모습이 정멸한 거니까 한 모습이다 이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생사 거래가 없는 답이 나오는 거야. 응? 깨닫지 못한 중생은 모습에 사로잡히니까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 없고 내 몸이 생사 죽기로 맞으면은 우리 적혈구 백혈구가 지금 이 순간에서도 수억조가 생겼다가 수억조가 죽어간다 이 말이야. 크게 볼 적에는 육체고 천지도 마찬가지지 이 순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냐 천지도 자꾸 변하지 뭐. 응? 그러니까 변하는 상의 모습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많은 모습들이 현란하게 상대적인 것이지만 그 변하는 그런 모습들은 변하지 않는 허공에서 모든 모습이 생겨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출세를 하고 그 자체에서 정멸하고 열반에 드니까 진리의 입장에서는 간다 그러면 가는 것인가 온다라고 하면 오는 것인가 집착이 끊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중생은 있는 모습에 집착이 되니까 죽으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거기에 상의 모습에 걸려있으니까 그 어떤 희로애락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금강경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아공복공을 얻으면은 진리가 자기 모습이고 자기 모습이 진리니까 한 모습으로 볼진된 내 마음이 허공이요 허공이 내 마음이라 이 말이야. 허공을 알려면은 내 마음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을 알려면 허공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강의하는 나도 내 마음이 허공이요 허공인 내 마음이 강의라니까 허공이 강의라고 허공이 누구들이 강의를 듣는 거야. 금강경 내용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것이 눈에 확확 들어와야 이 모습에 노예가 안 되고 모습은 일단 부정을 하란 말이야. 내 눈도 눈이 아니오 귀도 내 귀가 아니라 이면 자꾸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모습을 인정하고
딱 거기에 저촉이 돼가지고 살림을 틀고 딱 앉아버리면은 그날로부터는 중생은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 탐진치가 보글보글 기 나와가지고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지만 금강경 부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 허무한 거예요. 그것들은 다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허공을 알려면은 내 마음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을 바로 알려면은 허공을 알아야 된다. 허공은 내 마음, 내 마음인 허공. 허공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고 내 마음도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고 내 마음에 의하여 삼라만상의 모습을 다 놔두고 다 그려내고 삼라만상의 모습이 허공 속에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 생겨되는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 그 모습 속에 생과 멸, 멸과 생, 생사, 거래 거기에 꼼짝없이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답을 구하니까 금강경 이해도 안 되고 인욕이 뭔가 인욕바람이 뭔가 그것도 실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답을 구해서 실천해가지고 우리에게 임종계를 저렇게 놔둔 승조법사야말로 지금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상당히 그 모습이 허공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는 것이 불법을 아는 것이고 이 아는 걸로 중생 제도하고 이 아는 걸로 굴려서 세상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 일체 모습의 그 자체가 묘용인가 일체 모습을 따로 떠나서 내 마음 묘용을 쓰려고 하는가 내 마음이 존재한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없냔 말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항상 묘용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 묘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상이 밖에서 오지 아니한지라 온전히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묘용이니 이러한 적이 마음이 이 일체상에 직해서 묘용을 쓸 것인가 이 일체 모습을 떠나서 쓸 것인가 만일 일체 모습에 직해서 묘용을 쓴다고 말할 것 같으면 이 마음의 진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야. 상이 끊어지고 명자를 떠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찾으냐? 찾아봐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 일체상을 떠나서 묘용을 쓴다라고 하면은 일체 모두 속에 내 모습이 다 같이 존재하면서 걸리지 않는 이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유와 물을 초월해서 일체상에 직하지 않으면서도 일체상에 직해서 묘용을 쓰고 일체상에 직해서 묘용을 쓰지만 일체상을 초월해서 일체 모습에 구애됨이 없는 그런 유물을 초월한 그런 모습 그런 살림살이 그게 바로 반야의 살림살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적이 모든 상에 걸리지 아니한 것을 쟁내 어떻게 이 얘기를 꾸려서 해 나가야 되느냐. 부처님 살림살이는 허허실실이죠. 실도 없고 허도 없다. 금강경 내용에서 어떤 법도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기정 지을 수가 없다. 다 한 모습인데 그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규정을 지어놓으면은 어떤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기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기고 어떤 것이 아니라고 불법 얘기를 하는 건 한 조가리 살림살이밖에 불법을 모르는 짓거리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학자들은 고정관념 하나에만 일치하는 법에 집착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찢고 벗고 싸운단 말이야. 우리 불법은 무정. 세속 모습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일정, 일정한 법에 그렇게 매달린다. 필경에 어떻게 해야 말, 필경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만일 사람이 어떻게 답을 구해야 되느냐? 일체상에 집착하면은 다 비행이고, 일체상을 초월해서 공한 부분을 얻으면은 상에 직하든지 일체상에 직하든지 일체상을 떠나든지 병이 달라붙질 않아요. 그 자리는 빛이 없으니까 불에 들어가서 탈 리가 없고 모습이 없으니까 물에 들어가서 이 마음은 젖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집착 안 하면 전부 없는 거. 에? 완전히 아공복공 고해버린 이상의 발심을 얻게 된다라면 이상의 모습은 다 반야의 지혜의 어떤 작용의 모습으로 내 앞에 다가온다 이 말이야. 금강경에는 집착하면 그걸로 끝이야. 응? 경호스님하고 문둥이하고 어떻게 잘 수가 있냐. 텅 뒤에 있는 이상의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에? 문둥이하고 경호스님하고 같이 어떻게 팔을 비고 서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사흘 사흘을 그렇게 자냐. 진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몸에 막 굳어 베는데 능주 그렇게 할 수 있어? 안 돼? 한번 해봐.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는 관계지만 비어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그런 모습이 서로 어울린단 말이에요. 입승하고 능주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한번 무릎뜯기 싸워야 되는데 금강경 변에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에이? 금강경의 효과 아니냐 그것이. 응? 그렇잖아. 석청하고 평양 한번 붙어야 되는데 심은 때는 붙었지만 이제 성숙해서 붙을 리가 없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붙냐 이 말이야. 응? 까버리고 있어.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 그리고 싸웠지. 예. 응? 표현이야. 나이만 많으면 최고야, 이 시발놈아. 여기, 여기 아니라 그 이름이 여기지 뭐냐, 그거. 지하고 전쟁에 무슨 원결이 있으냐,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이지. 응? 응. 까버리고 있어, 이 시랑. 나이만 천만이면 다야. 응? 응? 만일 마음을 얻어 얻으면은 대지가 무천토라, 저 큰 대지가 조그만 한 치의 땅도 없어. 텅 비어가지고 한 모습으로. 에? 동양의 지리라고 하는 것은 노자 장자니 청년들이 실현해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전부 이 모습이야. 에? 에, 전부 이 모습이야. 모습에서 사는 서양 사람들하고는 달라. 어? 마음에 어떤 비어있는 것을 알아서 깨달아버리니까 대지는 무천토야. 응? 고향에 가버리니까 동서남북이 필요 없어. 얻어먹고 빌어먹을 적에는 동쪽에 가서 한술 먹어야 되고 날만 새면 또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잘 사는 부모님께 들어가버리니까 만포장이 누워서 동서남북이 필요가 없어. 허공의 위치를 봐버리고 허공의 한 모습이라고 알고 자기 모습이 허공이라고 봐버리면은 동이라고 보면 어떻고 서라고 보면 어떻고 그럴 거예요. 북두치성을 꼭 북쪽을 향해서 봐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는 중생의 세계의 어떤 탈이 딱 벗어나가버린 자리란 말이에요. 남쪽에서 북두치성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관념을 끊어진 자리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소위로 도어대 한 터럭의 끝터리에서 부처님의 그런 보안의 세계를 나타낼 수가 있고 미진 속에 앉아서 큰 대법륜을 굴릴 수 있다.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볼 적에 수미산하고 미진하고 한 터럭하고 부처님의 시방찰, 보왕찰하고 뭐 그것이 그 속에서 같이 어울려지는 원륭무의 어떤 모습인데 그게 무슨 병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득지어 심이여 응지어 수라. 그것을 마음 가운데에서 얻고 그것을 손에 응하는지라. 있을 때자는 이런데 누르자 뜻이야. 이? 누르자 뜻이야. 이? 그것을 마음에 의해서 깨달아 얻고 그것을 손에 의해서 응한다. 만진다 이 말이야. 예. 빛도 소리도 없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만지지 않냐. 석정이가 마이크 만지겠냐 석정이? 손가락이 만져? 만져서 알아? 응? 만지면 손가락 뛰어가지고 손가락 지가 만지면 손가락 지가 아는 것이지 내가 왜 아냐 이 말이야. 응? 그렇게 가까워. 응? 불법은 나는 모른다. 불법은 나는 몰라. 왜 모릅니까 도인이 육조스님이. 너무 가까워서 몰라야. 너무 가까워서 몰라. 모른다 하는 거지 그 진짜 아는 거야. 모른다 하는 게 진짜 아는 거야. 알지 못한 건 조금만 안다고 요리 찔랑 저리 찔랑 하다 여기에 덫에 걸리고 저기에 덫에 걸리는데 아는 사람은 안다는 소리를 하질 않아. 요즘은 안다고 해가지고 피하라고 뭐하다 폭삭폭삭 다 망하잖아. 응? 저런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듣기야 힘이여 수지영이라. 빛도 소리도 없는 모습이 지금 느껴지고 있지 않냐? 응? 그것만 딱 봐버리면은 소를 풍하여 천장 지구라. 다 응? 개개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다 너니나니 차별의 모습 속에서 그 서로 그렇게 부딪히고 귀와 소리에 쫓아다니면서 노예생활하지만 딱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것이 자기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야. 한 모습으로 한 모습으로 보이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서로 개개의 특성들이 한 모습에 융화가 돼가지고 서로 너무너무나 잘 어울린단 말이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고 삼라만상의 모습이 응? 그건 뭐예요? 눈과 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울릴 수 없는 처지지만 눈과 다리 어디서 나왔겠느냐? 에? 무변홍에서 나왔지 않느냐? 눈과 다리요? 봄바람에 꽃이 활짝 핀다 이 말이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봄바람과 꽃. 봄바람은 빛도 소리도 없지만 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처지만 꽃이 피면 벌써 봄이 왔구나. 눈에 비치는 달. 너무너무나 눈이 맑은데, 너무너무나 눈이 맑은데, 그게 싸늘한 겨울 달이 비춰봐. 그 조화의 멋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수정과 같이 깨끗하고, 너무너무나 신선하고, 어떻게 이렇게 맑고 청아하고 청정할 수가 있느냐. 수도암에 사는 이런 걸 내가 많이 봤어. 청암도 수도암에 사는 거지. 응? 나는 16살 나이에 청암도 수도암 사면서 서장 징계장을 천독을 했어야. 예. 무슨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잣을 가을에 따가지고 바퀴수가 반바퀴수가 되는데 그에 겨울하고 봄에 한번 읽으면 징계장 한번 읽으면 잣을 여기 갖다 놓고 또 읽으면 여기 놓고 또 무려 천독을 읽었어. 징계장은 징계장은 천독 읽으니까 다음 서장하고 소녀는 그냥 그런 뜻이고 그런 뜻이고 그냥 내려가더라니까. 근데 누구들은 그런 거 아니고 글 읽다가 혓바닥이 빠져가지고 죽었는지 이빨이 빠졌는지 피가 나온지 안 읽어. 아니고 머리 가지고 나와요. 머리 가지고 응? 머리만 가지고 대가리만 굴리는 거야. 안 돼. 그래가지고 몸 전체로 들어가 버려야지. 몸 전체로 특지여 신이여 응지여 수라. 이 모습을 일상에 지켜서 일체상에 지켜서 모형을 써야 되는가 일체상을 떠나서 써야 되는가. 떠나 있으면서 항상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으면서 찾으려면 또 찾을 수 없는 그 묘한 불가사의한 그 진리의 허공성. 그 단체를 알게 되어버리면 모든 모습의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한 모습의 허공성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눈 속의 달이요 봄바람의 꽃이요 저 하늘은 끝도 한도 없고 저 지구는 에? 저 지구는 너무너무나 오래된지 누가 만들고 누가 에? 흩은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천장지구라. 영화 천장지구라는 영화가 옛날에 나왔지. 능주. 무슨 뜻이요 천장지구가. 왜 영화 제목은 천장지구라 그래요? 관해? 왜 영화 제목은 중국 영화 제목은 천장지구라 그래요? 응? 그것도 그냥 넘어갔어? 아, 의심을 가질 때는 한 번씩 가져봐야지. 그냥 멍충같이 그냥 곤륜새 대추 삼켜버리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듯이 그렇게 쓰들다가 천장지구. 영원한 내 사랑. 그 말이래 천장지구가. 무한하잖아 천장지구가. 영원한 내 사랑은 천장지구야. 중국 사람들 표현할 적에. 짤막한 사랑이 아니야. 이 세상의 당신 모습은 하늘과 땅 천체의 모습이라 이 말이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란 말이야. 영원한 나의 다행 나의 사랑이란 소리야. 응? 그게 천장지구야. 어디 서양 사람도 이런 표현을 하겠냐. 그것들은 시각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사람. 에이? 어머니 아버지도 가족도 다 내버리고 그 여자를 위해서는 야반도지하는 사람. 그따구 소리를 표현하는데 중국 표현은 안 그래. 천장지구야. 왜 영화 제목이 천장지구야?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천장지구는 영원하대. 그래서 아 남녀의 사랑이 영원한 걸 천장지구라고 하는구나. 응? 금강경의 한 모습으로 깨달아 보니까 모습 모습에 해탈이 돼가지고 에? 모든 중생하고 자기하고
유정무정이 각기 다르고 어울릴 수가 없지만 도회 속에서 자기의 모습 하나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과정을 천장지구라고 한단 말이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 차이가 그렇게 살림살이가 틀려. 응? 조조계양 오경자고 아침마다 아참나다 닭은 오경을 향해서 꼭교하고 울고 출래 처처 산하수라 봄이 오니까 곳곳에 산에 꽃이 뛰어나게 핀다.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한 모습으로 맞아 떨어져가지고 표현되는 거예요. 둘일 수 없는 한 모습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잊어버릴 적에는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이 생애를 구하려고 하고 자기 자부구에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불법을 구해야지. 있죠. 억제적 가져가 돼가지고 지급수자가 돼가지고 보시 많이 준 데에 방구를 좀 지르고 싶어가지고 울증거리긴 하고 이제. 그 근원을 얻을 수 있는 된 마음 깃틀과 경계 후에 그 마음을 잡아가지고 문득 숨을 얻음이라. 이러한 즉 투두가 자기 앉아있는 그 자리에 정모국토여 물물이 항상 참된 진실에 머무른지라. 일체 소리가 이 불성이요 일체 색이 부처님 모습이니 촉처천진에서 대지는 것마다 천진불이어서 자황무분이라. 자황무분이라. 분이란 말은 바로 잡을 수가 없다. 자황으로 바로 잡을 수가 없다. 자황으로 분별할 수 없다. 자황이란 말은 요즘 말하자면 늑들지 뭐 글씨 잘못 쓰고 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붙이는 그 거의 자황은 요건 지우개로 봐야 돼. 지우개. 지우개를 자황이라 그래. 이걸 지우고 따로 고칠 게 없다 이 말이야. 그 자체가 다 부처님의 소리고 부처님 모습. 자황은 지우개로 봐야 돼. 자황은 또 시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황이는 황토흑으로 옛날에 잘못 쓴 거 지우개가 나오기 전에는 황토흑으로 잘못된 글자를 이렇게 지우고 그랬대. 황토흑으로 그걸 자황이라 그래요. 황토흑인데. 자황을 가지고 따로 이 잘못된 것을 분간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어떤 건 내 새끼 아니고 어떤 건 다른 사람 새끼냐는 말이야. 한 모습이라는 말이야. 닭소리도 부처님 소리. 전에는 닭소리가 닭소리로 들릴 뿐이었는데 지금은 닭소리가 자기 소리로 들린단 말이야. 부처님 소리로 들린단 말이야. 부처님 소리로 들려. 또 분별해가지고 딴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닭소리는 오경을 향해서 울려 퍼지고 곳곳에 산의 꽃이 화려하게 피니 가히 지우개를 얻어서 이건 지워버리고 이건 바로잡고 그럴 게 없다 이 말이야. 바로잡고 고칠 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